오늘은 chees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아이, 느끼해, 유치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. 어떤 젊은 한 쌍이 아, 보시기에 너무 느끼함을 느끼시는가요? 그때는 cheesy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것은 치즈가 약간 느끼한 맛이 있다는 데서 따온 말인 것 같습니다. 치즈, 치즈의 Y를 붙여서 치즈가 되어 아주 느끼한 정도의 뜻이 되었습니다. Mike bought his girlfriend a friendship bracelet. 마이크가 여자친구에게 우정의 팔찌, a friendship bracelet, 우정의 팔찌를 사줬대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치지 그럽니다. 아이 느끼해 이 정도의 표현을 했습니다. Mike bought his girlfriend a friendship bracelet. 치지라는 뜻이었습니다. 이 치지는 위선적인 캐캐묵은 사람이 무료한 정도의 뜻도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급한 값싼 정도의 뜻도 있습니다. This song is so cheesy. This song is so cheesy. 이 노래는 정말 싸구려야 라고 할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치즈라는 표현 역시 사전에 잘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. 치즈 약간 느끼함을 느끼면 치즈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.